오늘 최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일 전 국회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원래 장경태 의원은 매주 금요일에 나왔는데 오늘은 월요일에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정이 있으셨던 거죠? 네. 예. 이상일 전 의원 매주 월요일에 함께했던 박수현 전 의원. 네. 예, 이번 주부터는 못 만나시게 됐습니다. 네, 청와대로 가셔가지고 문자로 일단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국민과 우리 야당의 목소리를 최대한 좀 반영해서 대통령께 말씀을 잘 드려서 대통령 임기 말 마무리 잘 하시도록 보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매주 월요일에 나오셨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화로 여러분께 또 작별 인사 드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저희들한테 한마디 언급도 없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되셔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떠세요? 며칠 지났는데. 예, 뭐 여전히 제가 이제 청와대 첫 대변인이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국민 소통 수석으로서 이제 임기를 하게 되는데요. 뭐 첫 대변인이나 마지막 소통 수석이나 다 거기에 맞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 위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청와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동안 우리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함께 한 시간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임명되시고 나서 민심수석이 되겠다. 조금 전에도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소통수석이 민심수석이 돼야 한다. 참 좋은 표현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마치고 청와대를 나선 지 3년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동안에 뭐 정치 일정으로만 봐도 뭐 지방선거 총선 등 굉장히 중요한 민심의 그 판단을 구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과정을 제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국민 속에서 국민으로 살면서 잘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실제 정치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들었던 그런 어떤 국민의 그 말씀 눈높이를 이거 청와대의 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뭐 100%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반영이 돼서 정책이 그렇게 설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민심 수석이 되겠다 그런 각오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들에게 모든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참석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그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이 아닌 국민소통수석에게 어떤 당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오늘 오전에 뭐 첫 회의를 했고 바로 오늘 그 점심 식사에 대통령께서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소통수석실에 그 비서관이 6분이 계시거든요. 함께 초대를 해서 잠시 전에 그 점심 오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영진 앵커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2017년에 청와대 첫 대변인으로 그 임명을 받고 대통령을 처음 비웠을 때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힘들겠지만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하고 그 회의의 분위기까지 대변인의 브리핑에 녹아 있어야 그것이 국민과 진짜 소통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 또 백신 뭐 이런 방역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께 투명하게 이러한 말씀을 잘 드리고 또 신뢰를 잘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소통 구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박수님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분들께 각오 또 약속 한 말씀 꼭 해주시죠. 예. 흔히 정치권에서 요즘에 화두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럼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감히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의 심장 소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그 국민의 심장 박동수를 듣기 위해서 허리를 90도 굽히고 정중하게 국민이 가슴에 귀를 갖다 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제가 자주 출연했던 프로이고 또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청와대의 모습 그리고 국민 소통으로 수석으로서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현 수석님 오늘 통화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약속하신 대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뉴스 통해서 종종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여러분께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의 민심 경청태에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왔던 바로 이 문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첫 주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선거 패배 직후 2030 초선 의원 5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서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엎드려 절반듯 받는 것이 사과입니까? 우리 당은요.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최선을 다해 비난했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사태를 두고는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고 하면서 같은 비교 대상에 놓지도 말라고 합니다. 예, 바로 조국 전 장관 문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낸다는 기사가 지난 주말에 일제히 쏟아졌죠. 여러분께서도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내일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책 제목이 조국의 시간 이렇게 돼 있었죠? 예. 네. 내일 나오니까 아직까지 읽어보진 못하셨을 텐데 조국 전 장관이 이 시점에 책을 낸 이유 또 책을 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소위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라고 하는 것이 2019년 당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이 시각과 어떤 뭐 판단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당사자였던 조국 전 장관이 또 가장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담은 진솔하게 담은 회고록을 출간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뭐 유불리를 떠나서 당사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뭐 적은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에 의해서 읽혀질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진실과 관련된 또 공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면서 스스로 왜 책을 냈는지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촛불 시민께 이 책을 바칩니다. 예, 촛불 시민께 이 책을 바칩니다. 이 책을 쓴 것은 제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재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위에 벌어진 사태를 정확하게 기록함과 동시에 그동안 하지 못한 최소한의 해명과 소명을 한 것입니다. 또 책 내용의 일부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압수수색한 이후에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았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임망 수사로 나아갔다. 멸문지화의 문을 연 것이다.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절통이었다.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는 이 상황 진실을
기록해야 하고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본인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었겠지만 아,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 지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강조를 했지만 그 눈높이에 과연 맞는지 본인 스스로 좀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같은 검찰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수사를 할 때 그렇게 환호했던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아, 그리고 대통령께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셨고 우리 검찰총장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검찰의 사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소위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 빼고는 아마 절대 다수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낸 거 정무 감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다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지금 조금 전에 민심경청의 시간대 20대 젊은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장경태 의원 초선 5명이 처음에 재보선 참패 이후에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의 패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좀 빠졌죠. 뭐 아무래도 저희가 썼던 네. 반성문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국민 반성문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이어졌는데 그중에 뭐 LH였다, 뭐 언론 때문에 졌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은 남 탓하지 말고 우리 탓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를 삼자.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 이 패배 요인은 원인과 결과는 모두 다 민주당 탓이다라고 이 반성문을 썼는데 이 언론에서 어찌 되건 이 조국 반성문이라고 저희가 딱지를 붙이셨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 되건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저희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될 목인 것 같고요. 또 조국 장관님께서 어찌 되건 더불어민주당 정부에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자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사인으로서 본인이 느낀 복잡한 어떤 이 속내나 어떤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담은 회고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 차원에서 이 뭐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이 지도부나 혹은 뭐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걸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좀 격려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책을 내놓고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 경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나선 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대선 주자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 한번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 보내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정세균 전 총리, 조국의 시간은 역사의 고갯길이었다. 가슴이 아프다.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한 박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정세균 두 주자와는 다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송영길 지도부가 들어섰고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말씀하셨던 변해라,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한 이슈인 조국 장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당 대표가 책임 있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국 장관 그의 여러 논란들 중에서 이거는 기준에 맞지 않는데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는 좀 뭐 문제가 될 수 있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조건 감싸는 태도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거는 못 본 척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영태 의원이 좀 어려운 질문이 될까요? 두 대선 주자와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다 들으셨는데 장영태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2019년 당시에 혹은 그 이전에 고위공직자로 근무하실 때 조국 장관님 전 장관님과 지금의 이제 민간인이 되셨을 때 좀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또 친절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표현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그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하고 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당이 나서서 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이 분열한 모습을 보이거나 갈등을 겪는 것들을 좀 방치했다 혹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은 어찌되건 본인의 어떤 예를 들면 범죄 사실이 있거나 혹은 그런 의혹들을 검증해가는 과정은 재판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지 네. 뭐 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회고록을 내는 또 본인이 어떤 소위 이 좀 결백함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저런 부분들은 좀 저는 좀 박용진 의원님 생각이 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어찌되었건 이 뭐랄까요 그 과정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난 것과 개인의 범죄 혐의나 뭐 개인의 의혹이 어떤 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과정 완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좀 지금은 사실 당이 나서서 한 개인을 뭐 옹호할 필요도 없고 또 개인이 나서서 뭐 개인을 비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 장영태 의원 생각은 뭐 이해가 됩니다. 이상윤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조국 전 장관의 책 제목이 참 공교롭습니다. 조국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조국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공정과 정의의 시간입니까? 갈등과 분열의 시간입니까? 정의롭지 못한 검찰이 무자비하게 수사를 펼쳤던 시간인가요? 아니면 정의롭지 못한 공직자의 어떤 민낯을 드러낸 사건일까요? 그런 시간일까요?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관계에 집중을 해야겠죠. 이상윤 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와 있습니다. 징역 4년 지금 실형을 받고 계신데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는데 내 자식을 좋은 대학원 보내고 싶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 위조하고 표창장 받지도 않은 걸 위조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발상하시는 국민들 있을까요? 아마 거의 안 계십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 하실 때 온갖 좋은 말씀 SNS 통해서 다 남기셔놓고 본인이 하셨던 거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고 계시니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전 정부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수사할 때는 높이 평가하다가 현 정부 수사할 때는 또 이렇게 사냥이라는 표현으로 도대체 정치 검찰이라고 낙인 찍는 거 이거 동의할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제가 이 프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춘풍추상 조국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제일 먼저 보좌했던 분인데 그 말뜻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장영태 의원 조국 전 장관의 책 이제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본격화할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책이 나와요. 앞으로 대선 후보 경선 그리고 대선 본선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의 문제 이런 것이 민주당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거로 보십니까? 저희는 어찌되었건 이 진실의 이 밝혀지는 과정을 좀 주목하고 있을 것 같고 지만 어찌되었건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어찌되었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당의 경선 과정에서 이 회고록이 큰 의미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각자 대선 후보들이 지금 비전과 자신들의 공약을 발표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개진해 나갈 과정이 예정이기 때문에 뭐 회고록은 회고록대로 그 본인의 또 진실 또 의혹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태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각 대선 주자들이 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출연을 할 텐데
뭐 앵커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국회에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 하나하나가 또 기사가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통해서 또 대선 주자들의 생각을 엿보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책과 관련한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